이 민주당이 지금 아주 바짝 긴장을 한 모양입니다. 이 여론이, 민심이 야권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눈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서울 우리는 보병전하자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우린 보병전이다. 우린 서울 보병전 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직, 뭐 구청 온갖 거다 동원하겠죠, 이제. 뭐 구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국회 지방의원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조직, 이 구청을 몇 개를 먹은 사람들이 이 민주당입니까? 구청장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 조직이 이 사람들 좌파들은요, 특성이 조직의 완성입니다. 정말 정신들 차리고 우리 국민들 이번에 한 몸을, 한 마음으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온 가족들, 전부 다 보병전 아니라 이제는 전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 보수, 우파는 전면전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우린 서울 보병전 이랬는데, 보병으로 뛰어라. 국회 지방의원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좌파들과. 그게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진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낙연이가 모두 현장 뛰어라 그랬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때가 되면은 선거 때가 되면 의례 그러지만 이렇게 총동원령, 우리는 보병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병 총동원령, 보병전하자 이렇게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바로 정권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권이 위험하다면 나중에 전부 적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해자는 항상 그 권력을 빼앗겼을 때그 가해를 당한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고 살기로 지금 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으로 야당보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직을 총가동하기로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LH 사태라는 대형 악재에서 박영선 후보, 다수 여론조사에서 우월하다가 지금 야권 단일 후보 열세를 보였습니다. 단일 후보에. 그러니까 여당이 강점 있는 조직력, 이걸로 승부하겠다 해서 조직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거 보통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대선, 지방선거, 총선 모두 서울에서 압승하면서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사를 걸고 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까? 맥을 못 추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그랬습니다. 상대는 이번 선거에서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한다. 이낙연이가 보병전 했습니다. 그 군대나 갔다 왔겠죠? 군대는 갔다 왔겠죠? 그러니까 보병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병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병전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보병전을 실시하겠다고 이낙연이가 외쳤습니다. 이낙연이도 여기서 지면은 뭐 대선은 고사하고 뭐 그냥 이제 앞으로 그의 미래도 어두워진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 LH 사태 등 현안 대응 당 지도부에 일임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뛰면서 선거 운동에 매진해 해줄 것을 주문한 겁니다. 맨머드급 조직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구청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시의원은 모두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 구청장이 24명입니다. 96%입니다.
시의원이 101명입니다. 93%입니다. 이 구성에서 야당에 절대 우위합니다. 이건 그냥 우위가 아니고 절대 우위입니다. 구의회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곳이 25개 구중 21개 구입니다. 싹쓸입니다. 이 지역구 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유권자들과 접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들이 선거 유세 조직 동원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지금 민주당 조직은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역대 최강입니다. 여론조사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3자 구도가 해도 야권이 이긴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 쓸개 뻗은 어떤 사람은 이제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집니다. 예? 이런 사람 말 듣지 말고 야권 단일화를 만약에 안철수나 오세훈이가 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역적으로 길이 남는 저 길이 두 사람은 역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중으로 단일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대한민국 심장부, 이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치러지는 이 중요한 선거인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경문을 날리고 있는 데가 누구냐? 이낙연이가 경문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으로서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바로 이때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오늘 내로 이루십시오. 단일화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두 사람은 아니 두 사람 정도가 아니죠. 국민의힘도 갑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간다고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공중분해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으로라도 50% 미만으로 낮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 누가요? 이 선거에 이 꾀돌이들, 여당이 꾀돌이, 귀재입니다. 귀재.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앞선 여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과 과거의 나경원 맞붙은 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48.6%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 10년 뒤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50%를 믿던 유일한 사태입니다. 10년 이후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민주당의 조직표는 더큰힘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선거에 많이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긴장하고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요, 그건 순간적으로 훅 날아갑니다. 보궐선거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야권 지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20대, 30대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 차이로 뒤지고 있지만 샘플을 보정하면 이기는 결과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 투표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들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배경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실 겁니다. 박 후보는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함께 한국노총을 찾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 후보만큼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오세훈과 안철수는 만만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단일화에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꼭다 먹어보겠다고 하지 말고 정권을 찾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서울시장이 이겨야 정권을 찾는다 생각하고 내가 양보하겠다.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런 마음으로 단일화에 빨리 앞서십시오. 안 그러면
아마도 역사에 그 이름이 새카맣게 남을 것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에 국민들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된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 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 체험을 국민들이 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거 하나는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나 좌절할 거 없죠. 태양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대한민국. 그것을 대변하는 소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국민들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 틀림없이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정신을 모으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